슬로우스테디 클럽은 그 슬로우하고 스테디한 제품들이나 문화들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기획을 한 공간이고요. 블랭코프가 추구하는 좀 미니멀하면서도 되게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, 편지샵뿐만 아니고 카페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, 또 갤러리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그 같은 취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. 그게 오래됐다고 해서 슬로우하고 스테디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1년, 2년이 됐어도 그 사람의 방향이 정확하다면 그거는 슬로우하고 스테디한 거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대중마켓이 아니다 보니까 노력에 대한 피드백, 그것들이 좀 작고, 근데 이거를 하다가 반응 피드백이 없다고 해서 안 하게 되면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,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이어갔을 때 그때서야 이게 좋고 안 좋고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현실을 좀 직시하지만 결과물은 그 대신 완벽해야 되고, 그 완성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게 브랜드가 아니고 약간 좀 대명사처럼 그냥 이게 블랭코프 스타일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나를 상상하면서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.